세릴레로 부자가 되는 손꼽 내 손바닥에도 혹시?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입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십시오. 이 중에서 여러분의 손금과 가장 비슷한 것을 찾아보십시오. 찾으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고로 태양선은 명예와 재물을 상징하는데요. 태양선의 길이, 깊이, 운명성과의 거리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크게 성공할지 그 시기는 언제일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1번처럼 태양선이 월구에서 시작해 약지로 향한다면요. 가장 이상적인 태양선입니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데요. 화려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연예인처럼 대중의 인기가 필요한 직업에 종사를 하면은요. 대박이 납니다. 혹시 태양선이 있기는 한데 중간에 끊어졌다 하는 분 계시나요? 길이가 길고 방향도 올곧으면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만사 대길하실 운명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꾸준한 활약으로 인정을 받는 상인데요. 태양선이 약지 아래 짧게 그어진 손금입니다. 이 태양선은 감정선 상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기술과 재능이 많고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팔자입니다. 아쉽게도 1번처럼 대성공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만약 직업이 배우라고 치면은요. 천만 배우는 못돼도 이름만 들으면 다들 아는 유명 배우 그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또 태양선이 여기에 있으면요. 길이가 짧더라도 기운이 상승하고 있다는 조짐인데요. 내 손금에 태양선이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앞으로 막힌 운이 풀린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실력으로 명성, 이름을 크게 얻는 상입니다. 운명선에서 갈라져 태양선이 약지로 향하는 손금입니다. 이런 손금은 1번, 2번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성공하기는 하는데 조상덕, 부모덕은 못 보고요. 타인의 도움 없이 자수성가하는 팔자입니다. 본인의 노력으로 세상에 인정을 받지요. 그럼 언제 성공하느냐? 명성을 얻는 시기는요. 운명선을 보면 몇 세쯤 정점에 이르는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태양선이요. 천억 개로 토막이 났다. 그렇다면 크게 인정은 못 받습니다. 네 번째, 노력으로 명성을 크게 얻는 상. 생명선이 갈라져 태양선이 약지로 향하는 손금입니다. 3번보다는 더욱 노력이 필요한 팔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손금은 팔자에 거저먹는 것은 없고요. 노력을 해야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부지런히 오랜 생활 동안 꾸준히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일찍 성공하기는 힘든데요. 힘든 세월을 버틸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강한 목적의식이 있어야만 빛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꾸준한 활동으로 성공하는 손금입니다. 태양선이 제2화성구에서 약지로 향하는 손금입니다. 이런 손금은요. 일을 해서 재물을 버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 재물을 모읍니다. 인맥으로 돈을 번다고 할 수 있지요. 장사를 하시면 딱 좋은 손금이네요. 이런 분들은 신용을 쌓아 신뢰를 얻는데요. 이것도 재능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더해 조금만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고생을 하기는 하지만 말년에는 큰 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운기가 일정하지 않는 손금입니다. 태양선이 끊어져 있는 손금입니다. 그리 좋은 것은 아닌데요. 운기가 일정하지 않고 좋아졌다가 나빠지기를 반복하는 운명이라고 봅니다. 그럼 평생 파란만장하게 산다는 말이냐? 당연히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신 게 있는데요. 손금은 영구적인 게 아닙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바뀔 수 있는 것이 손금과 관상이지요. 운세가 좋아지면 똑바른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행운의 별. 이 별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거나 사라집니다. 그래서 손금에 별이 있으면
운세가 하락한다라는 뜻이 되어 썩 별로입니다. 하지만 태양구 목성구에 있으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통금 중에 최고 이 연예인이라면 인기가 급상승하고요. 사업가라면 이 매출이 급상승. 자영업자도 손님이 때로 몰려오고요. 회사원은 생각지 못한 기회로 승진을 자주 합니다. 예술을 하는 사람은 명예운이 상승해 세상에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여덟 번째, 재주는 있으나 가난한 손금. 태양구에 짧은 선이 여러 개 나 있는 손금입니다. 좋은 것은 재주가 많다는 점입니다. 팔방미인이라고 하지요. 어느 분야로 가든 어떤 직종에 종사하든 평균 이상은 해냅니다. 어디로 가도 대우를 받는데요. 하지만 나쁜 것은 어디를 가도 대박은 못 치고 중박은 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잦은데요. 이런 손금은요. 일을 마무리 짓는 습관을 반드시 들이셔야 합니다. 9번 운이 열리는 상. 태양선에서 지선이 나와 삼지창 모양을 이룬 손금입니다. 운이 좋아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손금인데요. 혹시 내 손바닥에도 그런 선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이런 모양이 되면은요, 지위와 명예가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게 됩니다. 영업을 뛰는 분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손금입니다. 열 번째, 스타가 되는 상. 한마디로 인복이 많은 손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호의와 사랑을 받는데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돈, 먹을 것, 입을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야말로 훔치고 싶은 손금이지요. 특히 주변에서 남편 잘 만났다, 처복이 있다, 이런 말을 자주 듣는 분들 손금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10번에 해당이 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은 내가 부자가 되는 손금, 태양선 하나만으로도 재물복, 명예복, 배우자복, 거기에서 자식복까지 챙길 수 있는 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보은도사의 보은철학원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날마다 날마다 복받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